영투 전적 임진아 A matter of give and take 본문 1 The Columbian Exchange 들어갈게 6가다 6가 자 look at the pictures above 자 위에 사진들을 한번 봐봐 You probably think 너는 아마 생각할 거야 뭐라고? 명사절이지 The people are eating foods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고 어떤 음식? 이건 이렇게 수식이다 뭐가 생략돼 있니? Which are이 생략된 거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거야. 이렇게 형용사. 어디? 그들 나라가 원산지. 그지? Native to their countries. 그들 나라가 원산지.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거야. You may be surprised. 그런데 너는 놀랄지도 몰라. 뭐 하면? 알게 돼서. 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낸 형용사 뒤에 오면 to 부정사는 부사 이유, 감정의 이유. 이유, 원인을 나타내지? 부사적용법이다. 자, 알게 돼서 놀랄지도 몰라. 뭐를 알게 돼서? It's food. 각각의 음식이, 뭐야? 비롯되었다는 것. 어디로부터? 먼 땅으로부터. 자,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지도 모른다. 자, 어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originated가 이게 자동사야, 자동사. 그지? 자동사는 뭐가 없어? 자동사는 수동태 없다. 이거 절대 수동태 쓰면 안 돼. 그래서 each food originated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수동태 뭐라고? 없다고. 이거 꼭 체크를 하자. 자, in fact. 자, 너희들 뭐 기존에 알다시피 그 파란색 형광펜은 그 우리가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 물론 뭐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고 대비니까 좀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신경을 쓰면서 보도록 하자. 자, 실제로 about 500 years ago 대략 500년 전에 실제로 500년 전에는 there are no potatoes. 감자가 없었습니다. 어디? 영국에는. 그리고 병렬이네. 소고기가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커피가 없었습니다. 브라질에는. 그리고 마지막 토마토가 없었습니다. 이태리에는. 자, 실제로 이런 나라에 지금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작물들이 없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많은 significant changes, 많은 상당한 중요한 변화들은 were triggered, 촉발되었습니다. 유발되었습니다. 원래 trigger 하면 이게 방아쇠를 당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방아쇠가 당겨졌다. 이 얘기는 촉발되었다 이런 뜻이지. 수동이니까. 뭐에 의해서?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도착에 의해서. 어디에 도착? 바로 인디 아메리카스. 아메리카 대륙에의 도착에 의해. 언제? 1492년. 이것에 의해 이런 상당한 변화가 유발되었대.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순서 문장 넣기 조심하자. After this. 바로 이 이유. 이게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콜럼버스의 도착 이후. Transfer of food. 병렬이지. 음식. 그 다음에 AB로 가야 되겠네. 음식. 어떤 식물들. 그 다음에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질병의 이동이 occur.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At a global level.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originated와 마찬가지로 occur도 대표적인 자동사.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this brought together.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뭐 음식, 식물, 동물, 심지어 질병의 이동이 자, 뭐다? 구세계와 그리고 신세계를 한데 모았습니다. 자, 구세계는 어디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신세계는 North and South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이겠지? 이러한 세계를 한데 모았습니다. 자, 뭐 하면서? 콤마 ing니까 분사구입니다. 뭐 하면서? Affecting nearly all the peoples. 거의 모든 세계의 어떤 민족들의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한 방식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든. 자, 여기서 people은 사실 복수명사인데 이렇게 peoples가 들어간 것은 people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민족들을 여러 모든 민족을 이제 지칭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민족의 복수니까 바로 이렇게 s를 붙였다. 알겠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were and are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is phenomenon. 사람들은 처해 있습니다. 뭐 하래?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의 영향 아래에 were 처해 있었고 그리고 are still 여전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상 설명이야. 어떤 현상? The Columbian Exchange. Columbian 바로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영향 아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얘기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마 Columbian Exchange에 대한 개념을 아마 설명할 것 같아. 자, 본문 2로 들어간다.
작물들 어디를 가로지르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그 작물들. 자, The Columbian Exchange, 콜럼버스의 교환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명백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농업 작물의 이동에 있어서. 뭐 사이에? 바로 두 세계 간의 농업 작물의 이동에 있어서 가장 명백했습니다. Evident, 어휘는 좀 체크하자. Evident, 명백한. 그치? 뚜렷한.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potatoes, sweet potatoes, 감자, 고구마, 옥수수, tomato, 카카오, 그리고 고추, 그리고 다른 작물들이 were carried, 옮겨졌습니다. 얘들은 당연히 옮겨져야 되겠지. 어디로부터?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바로 구세대로. 아, 이러한 작물들은 신세대에서 구세대로 넘어간 거야. 그리고 sugar, coffee, soybean, 설탕, 커피, 콩, 오렌지, 바나나스, 그리고 다른 작물들은 여행했습니다. 얘기는 이동했다겠지? 어디? In the opposite direction. 바로 반대 방향으로.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구세대에서부터 신세대로, 신세계로 이렇게 갔다는 거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휘는 opposite, 반대의 이 어휘는 또 체크를 해놓도록 하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요 부분이 연결사도 나오지만은 지금 순서 문제로 나오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순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문제로 나오기가 좋은 단락이니까 거기에 물론 요 윗부분부터 포함해서 다 그래서 잘 좀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러한 음식 작물의 교환이 resulted in 이것도 자동사 여기 자동사 많이 나오네 초래했습니다. 뭐를 좋아해 초래? far-reaching consequences 하면 far-reaching 하면 아주 멀리까지 미치는 이 얘기는 아주 광범위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두 세계에서. 자 그러면서 그 어떤 광범위한 그 결과 초래한 그 결과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in the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the introduction of crops 바로 유럽으로부터의 곡물의 어디? 도입이. 자, 뭐였다? led to riches. 부로 이끌었습니다. 누구에게? 몇몇 농부들에게 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농부들을 아주 부자로 만들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they는 바로 이 농부들을 가리키지. 그 농부들은 could produce the crops. 그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on a large scale. 아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병렬이겠지? could make a large profit. 아주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The Americas, 그 아메리카 대륙은 quickly became the major supplier. 주요한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뭐에? 바로 유럽 작물의 주요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동은 뭐를 의미했다? 단지 이렇게 부만 뜻한 것이 아니라 slavery, 노예 제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겠지.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had to work, 일해야 했습니다. 어디서? 농장에서. 해놓고 농장 설명, 어떤 농장? 소유되어지는 농장, 누구에 의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 그래서 부자들에 의해서 소유되는 그런 농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럼 유럽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자. The nutritious food crops 영양가가 있는 음식 작물이 어디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의 그 음식 작물이 stimulated 뭐야? 자극했습니다. 뭐를? 인구의 팽창, 인구의 폭발을 자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공급해짐에 의해서 유럽의 인구가 팽창했나 봐. 그래서 1492년경에 유럽의 인구는 stood, 서 있었습니다. 대략 얼마? 대략 6천만 명에 서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대략 6천만 명을 나타냈습니다. 이 뜻이 되겠지? 근데 그러나, 왜 지금 폭발했다고 했으니까? 1800년대로 무려 그것은 뭐야? 날카롭게 증가했습니다. 어디까지? 어이구, 1억 5천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거 완료 쓰는 거 조금 체크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기준 시점이 딱 나오잖아. 1800년대 이게 나오면 1800년대 무렵에 어떻게 됐어? 1500만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1800년 이전에 요런 그 1억 5천만 명에 도달했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쓰였다. 자, 그래서 새로운 작물. 명사 뒤에 PP 왔으니까 형용사겠네. 어디까지 가니? 자, 요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래서 해석은
자, 그 대륙에서 재배된 그 새로운 작물들이 그 feed, 먹일 수 있었습니다. 더큰 인구를, 더 많은 인구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구가 성장함에 따라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tarted to migrate,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prompting, 더 많은 도시화를 촉발하면서. 어디? 유럽에서. 그지? 더 많은 도시화를 일으키면서, 자, 뭐 했다?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분사구문, 당연히 유발하고 일으키는 거니까 ing가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너희들이 그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를 잘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런 어법 부분, 그 다음에 문장 넣기라든지 순서 단서되는 부분들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시간에서 보도록 하자.